안녕하십니까? 조기진 청년과 김재현 청년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취향가정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낡고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들은 차곡차곡 정리해서 아낌없이 싹 다 버리고 남은 12월의 시간들을 후회 없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2016년 12월 셋째 주 주향 영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마지막 선교회 모임입니다. 선교회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점심 식사 후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1 여선교회 헌신 예배와 아울러 성탄 칸타타로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으로 오후 예배 자리를 지킵시다. 오늘은 선교회 임원과 청년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회 회장, 부회장, 총무 그리고 청년 회장, 총무는 오후 예배에 5층 카페로 모여주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와, 역시 대중이요. 아, 감사합니다. 성탄 전야 축제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7시 교육부서에서 주관하는 백성들의 축제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선교회 주관으로 촛불 거리 행진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 전야 축제는 아주 특별하겠죠? 그쵸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향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탄절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은 청년과 청소년 그리고 만 5세 미만의 유아입니다. 이번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언능 신청해주세요. 들어와. 예. 야, 어느새 12월 중순도 하순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해 마무리를 잘해야겠죠? 그렇죠. 2017년 봉헌 특성과 아름다운 섬김 그리고 꽃꽂이로 헌신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당 입구 방화문에 게시 대표의 개인이나 가족 또는 소그룹 모임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2017년에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맛있는 점심 식사로 예쁜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에 동참하시다. 아, 형 뭐 하세요? 아니, 나 지금 작업하고 있어. 아니, 뭐 하시라니까? 아니, 나 진짜 중요한 거 하고 있단 말이야. 진짜 왜 그러니 너? 참. 2017년 교회 수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변경을 원하시는 분이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사업장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주세요.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은 이현주, 김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맛있는 점심 식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꽃꽂이는 1 여성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성수아 어린이가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6 12월 둘째 주 주일 풍경 함께 보시죠. 주영의 세신자 강민주 청년과 이영종 권사님이시네요. 환영합니다. 은혜가 흐르는 주향의 예배의 모습. 오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가 부어질까요? 예배 전 이벤트 가위바위보까지 누가 선물을 받을까 기대되는데요. 와, 김지현 집사님이시네요. 축하합니다. 아빠와 딸의 웃음 가득 특소. 이제 주향의 교육부 예배의 모습으로 가볼까요? 예꿈 영화부와 학꿈 유치부의 예배 모습입니다.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다음으로 예꿈 마을의 예배의 모습이네요. 찬양과 그리고 챈트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프리즘에서 명설교를 하고 계신 정영훈 전도사님과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의 아이들까지. 마지막 가이 청년부만의 자유롭고 풍성한 예배의 모습을 마무리로 합시다. 주 앞에 설 때까지.
역시 지향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향기가 납니다. 충성! 저는 2016년 주양교회에 충성을 다할 것을 하나님께 명받았습니다. 충성! 충성축제의 모습이네요. 푸짐한 상품과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신 분들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설 때까지 주양의 목사님 다음으로 목소리 좋으신 박하늘 전도사님의 공연과 레크레이션까지 충분히 즐겼으니 자 이제 배를 채워볼까요? 맛있는 수육과 된장찌개를 냠냠 쪽쪽 그리고 경품 추첨까지 와 어디서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는 주양입니다.